Crawling all day long.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히말라야의 하늘이 병만족을 반기는 아침.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다들 뭐하세요? 어? 병만하우스에는 아무도 없네요. 어쩐 일인지 마을 사람들도 안 보이는데 다들 어딜 간 거죠? 우리가 이들의 어떤 음식 문화를 맛봤잖아요. 우리가 그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뺏어 먹게 된 거잖아요. 왜냐면 이분들 음식이 매일 그렇게 못 드신대요. 어느 날은 굶기도 하고, 어느 날은 하루에 한 끼 먹고. 하루 세 끼 먹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. 그래서 우리도 또 그만큼 음식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와,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도 히말라야식 생존법과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염소 한 마리를 직접 손질해 선물하기로 한 병만족. 아, 정말요? 이분들을 보면은 제가 뭔가 해주고 싶어요. 위부터 벗겨야 되는데 위에 목을 다 잘라버렸네. 조류, 화충류, 포유류까지. 이런 거 어떻게 나야 돼? 정글 생활 2년 동안 웬만한 동물 손질은 다 해본 백만족장이지만 염소만큼 큰 동물은 처음 아닌가요? 그것도 병만족장 혼자 손질하려면 꽤 힘들 텐데요. 이거 어떻게 다했어? 봤지 이런 거? 응. 봤어 이런 거? 그럼. 크다 커. 와, 나 처음 보는데. 와. 진짜 못하는 게 없구나.